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간혹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어떤 분이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너는 무당을 좀 해도 되겠다. 무당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는 신을 테스트해보자. 신을 테스트해보자고 하는 말들을 아마 들어보신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신을 테스트해본다는 말이 뭐 아주 잘못되는 말은 아닌데, 이걸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이잖아, 신. 신을 어떻게 테스트해, 신을.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유명한 선생님, 신엄마, 신아버지, 법사, 보살, 박수, 도인, 어떤 경우도 이 양반들이 어떻게 신을 테스트하냐고요.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을 테스트한다니까 여기서 똑같이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불릴신, 못 불릴신. 똑같은 거예요. 이 불릴신과 못 불릴신을 해놓고, 불릴신은 도를 닦고 공부를 하고, 못 불릴신은 도를 못 닦고 공부를 못 하고, 퍼주고, 잡기고. 이몇 가지 개념이 오해가 되니까, 여기서 계속 퇴마를 하고, 허주 잡기를 쫓아내고, 때려내고, 몰아내고, 안 된다고 좌우지간 지랄들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절대로 신을 어떻게 테스트하냐고, 어떻게. 신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자격을, 무당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무당의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그때 무당의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무당이 첫째로 점을 볼수 있는 상태가 됐나, 점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 다음에 점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은 이 무당이라는 사람의 몸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 누군가가 점을 보는 그분이 있어야 되잖아. 아유, 그분이 오셨어요. 이 코미디에도 있잖아요. 그분이 있어야지, 내 몸에. 이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그분이 신을 테스트한다면은 신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부처님은 내성 부천지니, 사해 용왕님이, 산신할아버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 테스트를 한다면은 옥황상제가 오라고 그래. 산왕대신을 찾아대. 신 테스트한다면서 구천능원 대성보천주를 찾아대. 신 테스트한다면서 높은 신을 찾아대. 높은 할배를 찾아대. 개치랄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내 몸에 그분은 내 조상님이란 말이에요. 내 조상님. 내 조상이 내 몸에 실리느냐 안 실리냐. 그 무당이 내 몸에 내 조상을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내림굿이라는 것도 무당의 자격을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야. 내 몸에 내 조상님이 하루 종일 잘 씻는 사람은 점을 잘볼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 하루 종일 내 조상님을 잘 씻는 사람은 남의 조상을 잘 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신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데서 잘못 받으면 신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상은 다 내보내는 결과가 나와요. 그 신을 테스트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아차 잘못하면 여러분들 조상을 다 내쫓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첫째로는 너가 무당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네 눈으로 확인하고 네 몸으로 확인하고 너 스스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선생님들이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진짜 무당이 맞나? 내가 진짜 무당을 할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나? 요거는 무당의 자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핵심은 내 몸에 그분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나 확인하는 거야. 그분은 결국 내 조상이라는 거, 내 조상, 내 할아버지, 할머니. 이내 조상 할머니가 불릴신이 따로 있고 못 불릴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는 어느 분이라도 나에게 오면은 다 나에게 불려줄 신이지 못 불릴신은 없어요. 못 불리신, 불리신이라는 개념부터 너가 신 테스트냐? 무당의 자격을 확인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핵심은 내 몸에 실리는 그분은 내 조상님이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그래야지 남의 손에 이끌려가지 않고
내 스스로 무당이라는 직업을 내 스스로 자신있고 확신있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몸줄을 한번 확인해보고 나에게 진짜로 나에게 신의 능력이 있나, 무당으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무당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나, 요거 확인해보려면 절차는 앞으로 신테스트라는 용어는 없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당으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모습 됩니다.